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왔던 이 협회가 오늘 비로소 그 많은 시간과 정열 그리고 노력 끝에 성립이 되었습니다.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기까지 그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신뢰에 힘입어서 오늘 창립총회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요 근래에 와서 그리고 이 시간에 잠시 이제 우리의 그 협회의 미래성을 짐작해보면 소방법 체제에서 분리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독립시행된 지가 10년이 되었죠.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이게 많은 분들이 발기인이 되셔가지고 그 뜻을 모아서 그 단연간의 열정적인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협회 허가와 함께 우리 협회의 독립적인 그 활동도 보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발기인 여러분들의 이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기관의 중책을 맡으신 분 그리고 전직 그 이기관 청장님 또는 그 전 그 과장님 같으신 분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분들의 그 지도적 역할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 하여간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고 업계 대표님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가 그 위험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빕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.